최근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까 금이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금에 투자하는 건 괜찮은지, 그리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경제돋보기에서 김용태 기자가 설명합니다. 1kg짜리 금괴 골드바입니다. 요즘 시세로 한 개에 4,800만 원쯤 합니다. 물론 제 건 아닙니다. 요즘 금융시장이 하도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으로 이런 금 찾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실제로 금값은 최근에 급등했지요. 이번 주 초에 조금 주춤거렸지만 연초와 비교하면 18%나 올랐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은행에서 골드바 살 수 있는데 번쩍번쩍하는 게 보기엔 좋아도 부가세 10% 붙고요. 살 때 한 번, 팔 때 한 번 수수료가 있습니다. 20% 정도 오르면 본전이고 그 이상 올라야 남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덩이를 장롱이나 금고 속에 넣어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수익성 측면에선 골드뱅킹이 낫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은행 상품이죠. 실물 금을 사는 건 아니라서 부가세가 없는데 다만 이 금에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 세금도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권사에 가서 KRX 금통장 만드는 겁니다. 이 계좌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 금시장에서 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는데 금값이 올라서 돈을 벌어도 세금이 안 붙습니다. 세제 혜택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관리 서비스 같은 그런 서비스를 별도로 받으실 수는 없고요. 금값은 전문가들도 전망이 엇갈릴 만큼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단기에 큰돈 벌겠다고 덤비면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여윳돈으로 그리고 전체 투자금의 10% 정도만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SBS 김용태입니다.